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현우입니다. 재상열전 아홉 번째 이야기로 신숙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 충분히 많은 책들이 다양한 책들이 나와서 이런 인물들은 좀 다양하게 조명이 되고 우리도 그 인물들의 이런저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걸 좀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데 제대로 이 인물에 대한 탐구가 안 되는 것이 참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히 오늘 다루게 될 신숙주라는 인물은 너무나 쉽게 이제 희화화가 돼. 숙주나물이 어떻고 다 근거도 불확실한 그런 얘기로 희화화가 돼 있는데 그 후에 제가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희화화된 인물일수록 정작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접해보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인물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신숙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이 도학, 즉 주작이죠. 주작적인 역사 평가 잣대로 너무나 쉽게 매도해버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사실 신숙주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이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숙주는 아버지가 공조 참판을 지냈으니까 뭐 아주 높지는 않아도 저 정도면 조선시대 때 상당히 괜찮은 여건에서 성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록 졸기에 보면 어려서부터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글을 읽으면 결코 잊지 않았다. 말 그대로 이제 똑똑했다는 건데 근데 또 젊었을 때 일화를 보면 신숙주 경우는 사실 그 과거급제하고 나서 처음 이제 전농직장이라는 보직을 받았거든요. 근데 2조의 그 담당 관리가 깜빡하고 직첩을 주지 않았어요. 직첩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사령장이죠. 그 바람에 이제 사안부에서 그 관리를 탄핵을 하니까 신숙주가 담당 관리한테 말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 관리가 나한테 첩을 줬는데 직첩을 줬는데 내가 안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파면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뒤에도 보면 신숙주는 이게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신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하에게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임금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신숙주가 그 집현전에 부수찬이라고 하는 제법 높은 자리인데 부수찬에 임명됐을 때가 세종 23년입니다. 세종 23년이면 또 세종도 그때가 한참 이제 절정에 이를 때죠. 리더십이. 그러니까 이제 40대 초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보면 신숙주는 주로 그 예조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조라는 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허조라든가 맹사성이 했던 거는 국내 예와 악을 담당한다면 또 예조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교죠. 외교. 그때는 이제 그 외교란 말을 4대 교린이라고 했습니다. 즉 중국 명나라한테는 4대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대등하게 교린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신숙주가 한문에도 뛰어났고 또 아마 일본어에도 능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외국어에 굉장히 능했죠. 실록을 통해서 물론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를 마치고 나서 이게 하나의 그 문자로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숙주 성산문을 이제 요동에 있던 유명한 명나라의 이 언어학자죠. 언어학자, 의문학자들한테 보내가지고 옛날 말로 질정한다 합니다. 질정이 뭐냐면 질문해가지고 바로 잡는다는 거죠.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작업을 그 세종의 밀명을 받고 수행을 했던 것으로 볼 때 신숙주가 이 외국어에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시각으로 보면 현대적인 재주를 갖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숙주가 일본에 이렇게 건너간 적이 있는데 일본에 이제 직접 가서 일본에 있는 자기가 본 것들 산천 뭐 그 다음에 우선 행정제도 풍속 이런 것들을 아주 그 널리 조사를 해가지고 해동제국기라고 하는 책을 지어 올렸습니다. 사실 이 해동제국기는 사실 제대로라면 충분한 이제 역주가 달려가지고 널리 읽혀야 되는데 읽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 조선시대 때는 이 해동제국기는 거의 이 외교 분야 담당 관리들한테는 필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동제국기의 기본 요지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일본은 경계하되 서로 잘 화친하면서 잘 지내야 된다. 이건 뭐 지금도 사실 해당되는 원칙이라고 할 정도로
이 현실주의적인 외교 원칙을 제시했죠. 그리고 이제 또 세종임을 하다가 모자라는 게 있으면은 늘 신숙주한테 보여가지고 손질을 하고 이랬던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오레이라는 거죠. 우리 삼강 오륜 하는 거 오레이를 찬술 해놓고 그 반포하지 못했는데 뭔가 좀 찜찜한 게 남아서 결국은 세종이 신숙주한테 이거를 간행해라 이런 명을 내려서 널리 이제 반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숙주 문장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그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모두 가슴에서 우러나왔고 각삭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깎아내고 뭐 이게 첨삭이죠. 요즘 식으로 하면 첨삭을 일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필휘지하면 그 문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늘 이제 신하를 말 잘하는 신하가 있고 그 일 잘하는 신하가 있는데, 말 잘하는 건 이제 글을 잘 쓰는 신하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신숙주는 두 가지를 잘 다 갖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도 아주 잘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을 갔을 때 이런저런 일화를 보면 굉장히 이게 담대한 인물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국할 때 일화가 한 두어 개 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공포에 떨었겠죠. 그랬더니 이 신숙주가, 야, 내가 벌써 일본도 봤고 산의 대장부가 또 잘하면 이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금능에 이렇게 또 떠내려가게 되면 예양 운물에 본산지를 또 얻어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금능이 뭐냐면 사실 지금의 남경이죠. 남경, 그 당시의 명나라 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으로 오다가 이게 떠내려가면 운 좋게 중국으로 떠내려가서 내가 남경도 볼 거다 뭐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전형적으로 보면 그 맹자가 말했던 호연지기, 호연지기를 이렇게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돌아오던 시절에 일화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때 아마 배 안에 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여자 때문에 이 태풍이 일어났다 뭐 이러가면서 이 여자를 이제 바다에다 던지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야, 지 살자고 남을 이렇게 죽이는 거 이거 산의 대장부가 할 일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지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뭐 이제 주로 이제 집현전 학자로서 이 경력을 쌓아갑니다. 이 신숙주를 눈여겨본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그래서 세조가 왕이 오르기 전에 명나라에 이제 사신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찾아가가지고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신숙주가 이제 수양대군을 택하게 되죠. 그 순간에 보면 신숙주가 왜 그랬을까를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봤던 아마 그 김종서한테 정인지 뿐만이 아니라 신숙주도 좀 배척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김종서가 조금 그런 빌미를 준 면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좋은 신하들이 수양대군을 따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나서는, 물론 본인이 이제 앞장선 건 아니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한명회가 이제 주도를 한 거기 때문에 권남하고 세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신숙주는 뭐 약간 이선에 있었는데, 그러나 워낙 국가 경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재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승진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그 세조 때 뭐 세조 한 5년 되면 벌써 우의정을 거쳐서 좌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세조한테는 꼭 필요했던 경세가죠, 경세가. 그리고 또 짧게는 직접 그 함길도, 즉 함경도죠. 함경도 도 채찰사라고 해서 이제 군을 다 책임지는 이런 자리를 맡아가지고 북쪽 오랑캐를 토벌하는 이런 공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무를 다 갖춘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련이 잠깐 오죠. 왜냐하면 이제 세조가 죽고 나서 예종이 즉위를 합니다. 사실 우리 예종을 그 거의 잘 알 기회가 드물죠. 근데 저는 이제 실록을 통해서 예종을 봤는데, 예종은 약간 그 아버지 세조의 신하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어느 정권에나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때 이제 원상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국가 원로회의 같은 거죠. 원로회의의 멤버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주 타겟은 물론 이제 예종의 타겟은 한명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반 만에 결국 예종이 그 불행하게 죽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독살에 가까운 건데, 한명회 세력에 의해서. 그 과정에서
신숙주는 뭐 크게 악행이든 뭐 결정적인 기여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숙주 이 졸기를 보면 이거야말로 이제 좀 잘못이라고 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예종조에는 형정이 공정함을 잃었다. 그러니까 형벌과 이 정사가 공정함을 잃었는데 그걸 바로잡은 바가 없으니 이제 이게 단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비판을 위한 비판에 조금 가까운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종조가 지나가고 결국 이제 성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한 명의 사위였죠. 여기가 저는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그 후에 사실 신숙주가 일관되게 그냥 한 명의 정치 노선을 추수한다 그러죠. 요즘 말로는 그냥 졸졸졸졸 따라갔어요. 따라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결국 그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성종을 잘 이제 보필을 하는 거 말고는 뭐 관직을 물러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때 오히려 저는 바른 정치에 대한 그 기여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신숙주 졸기를 읽어보면 부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에 맨 끝에 보면 신숙주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넷째 아들 신종도 또한 주사를 당했으니 슬프도다라고 해서 집안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일을 좀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신숙주의 생애 전체에 약간의 오점이 결국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서 이제 사관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쭉 그 들어보신 것처럼 사실 신숙주라는 사람은 지금도 사실 얻기 어려운 대단한 인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태종의 위증 못지않은, 물론 이제 위증은 이제 간언을 잘하는 거였고, 사실 신숙주는 간언을 잘한다기보다는 나라에 도움이 되는 큰 일을 잘하는 신하였죠.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런 신하가 사실 조선시대에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 국제 문제를 틀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한 신하들은. 그런 점에서도 신숙주는 좀 더 많이 이야기되고 깊이 재조명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